네. 뭘 빵? 빵짜장 설전? 빵짜장 아니야, 오늘? 네, 안녕하십니까. 야딩광TV 정PD입니다. 오늘 일짜장 설전 16화입니다. 예, 김혜민 이사장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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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몰빵이 있습니다. 몰빵입니다. 진짜 예. 몰빵으로 인사를 했어요. 몰에서 만든 예. 몰빵입니다. 세계 제1의 예. 맛있는 몰빵인데요. 그걸 이제 많은 몰빵이죠. 4월 10일 총선 전까지 김현민 TV하고 김두일 TV에서 판매를 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광고를 열린공감 TV에서 하셨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예. 아, 먹어봐도 됩니까? 아, 네. 공부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림빵이 있고 크림빵? 그 다음에 팥빵이 있고 어. 뭐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 사장이 팥이 더 많어. 사장님은 어때? 먹을 쪽이네. 나 팥을 엄청 넣네. 이게 이걸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이득을 볼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몰빵. 네. 몰빵. 네. 빵가리용으로 만든 거니까. 네. 네. 김현민 TV하고 김두일 TV에 홈쇼핑들 하고 계시죠? 네. 거기 들어가셔서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네. 선물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와, 몰빵. 진짜 세계 제일의 맛있는 몰빵. 팥이 한 80% 되고 빵이 20%. 이게 보여주셨어요. 예. 예. 아, 대단합니다. 한 잔 뜨겠네요. 예. 아니, 뭐 이제 선거를 앞두고 네. 어디를 찍느냐. 뭐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즐거운 고민이고 어떤 분들은 그렇죠. 고심어린 고민이 뒤따를 텐데 네. 저는 한국 정치에 대해서 남은 유일한 희망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동의.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연합 찍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으니 저는 그 당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난 네. 대선을 거치면서 네. 뭐 열린광TV도 언론 법인사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평상시 평일에는 일반 유튜버처럼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략 뭐 김재 작가는 아직 뭐 50만이 안 넘으셨으니까 50만을 50만을 넘은 대형 유튜브 채널 민주진보 진영에서 민주당으로 단합을 해서 몰빵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대형 채널이 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좀 섭섭해요. 네. 근데 네. 뭐 저는 한국 정치의 유일한 희망이 이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고민이랄 게 없어요. 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 대선 과정 때 대부분의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채널들이 당시에 다 민주당을 흔히 말하는 봤잖아요. 민주당으로 인해서 지금 커져 있는 대형 채널들이 상당 수자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와서는 이 당도 좋고 이 당도 좋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게 되게 좀 안타까운데 최근에 한 여론조사가 비례대표 4월 10일 날 총선에 비례대표를 어느 당에 찍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민주당 당원인 사람의 약 40.5%가 아이고야.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의 반수가. 그러면 이건 진짜 그 스피커들의 문제가 좀 큰 거 아닌가요? 여러분 결혼을 한 사람이 딴 여자를 좋아하면 바람이에요. 그렇지. 왜 지금 민주당원을 하고 있고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다른 당을 찍겠다는 것은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가 우리 다른 사람과 사랑하게 해주세요랑 별 다를 게 없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지 마세요. 몰빵. 옛날이면 이거 법으로도 문제가 됐었잖아. 네. 최근에는 좀 그게 법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뭐 형사적으로 문제 안 될 뿐이지. 저기 민사적으로는 더 세졌어요. 예. 나 저는 이번 저는 뭐 중 대표를 뭐 비난하거나 이럴 네. 마음은 없고 다만 총선 이후에 총선 이후에 윤석열이를 그 압도하고 대적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커져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윤석열 치하에서는 이런 야당의 지도자를 한 명에게 몰빵을 해야 맞아요. 우리 그 국민들이 더 이상 이런 터무니없는 이 독재 예? 양아치 정권에게 덜피를 입는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게요. 보자면은 네. 저는 내가 살기 위해서 네. 이재명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뭐 나은 점도 있지만은 네. 내가 살기 위해서 네.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4년 전 총선보다 올 총선이 더 몰빵이 필요한 시기고 저희가 뭐 민주당이 정말 선한 존재들이라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뭐 조국혁신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신당들이라든가 국민의힘에 비해서 정말 선한 정치들만 모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믿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현재 윤석열이라는 정권이 탄생되고 나서 지난 2년 동안에 벌였던 이 폭정이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뒤처지는 그런 결과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고 하다못해 어떠한 지수는 북한보다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문의를 벌이고 있잖아요. 무역수지. 네. 네. 현재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든 것과 앞으로 미래의 모든 것을 다 거덜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방금 김용민 목사가 얘기했던 대로 살기 위해서 네. 민주당에 몰빵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네. 살기 위해 나를 위해. 네, 자 돌리겠습니다. 네. 네. 자,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나왔습니다. 네. 조수진 변호사가 압승을 했네요. 압승을 했습니다. 네. 예, 참 너무, 사필비정이다.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부관참시도 아니고, 뭐 이거 두 번 죽이는 건데, 이거. 근데 말이죠. 특혜를 받은 거예요. 특혜를 받은 거죠. 어떤 후보는 아예 경선조차 허용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은 경우가 많은데. 많죠. 박용진은 벌써 경선만 두 번. 결선만 두 번. 결선 뭐 예선까지 다 포함하면 세 번. 뭐 여론조사 이런 조사까지 다 포함하면은. 특혜네. 특혜를 더한 거예요. 진짜 특혜네. 네. 아, 지구도 무슨 좀비처럼 계속 기회를 주네. 그렇잖아요. 아니, 저는 투표가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당선자는 당선으로서 의미가 있고, 낙선자는 또 낙선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건 불변입니다. 그렇죠. 근데 낙선된 사람은 아웃을 시켜야 마땅한 건데. 아, 뭐 그냥 2등을 왜 1등 안 주냐고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터무니없는 생떼 쓰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국회의원 선거 치러서 당선된 사람이 그 법정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등이 바로 국회의원 합니까? 보궐선거 해야죠. 그런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근데 왜 자꾸 뭐 무슨 저기 그 박용진과 그 수박들 그리고 심지어는 한결의 경향까지 나서서 박용진에게 왜 특혜를 안 주냐면서 그렇게 몰아세우고 있는데 이 사람도 단체로 열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진짜 왜 그걸 민주당에 있는 내부에서도 문제를 삼고 민주당 밖에 있는 쪽에서도 문제를 삼고 이게 단순하게 이제 박용진 지역구에 생긴 문제가 또 뜬금없이 양문석 박사 저 안산까지 건너가서 또 문제를 삼고 이게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이게 저희한테 들려오는 정보로는 어느 한 곳에서 작전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도 있긴 해요. 혹시 뭐 아까 책방인가요? 아니 뭐 고양이가 뭐 자판을 두드리거나 거기 어디냐면은 용 네. 용 죽겠지. 네. 내가 아, 용 죽겠지. 내가 네. 말할 것 같지? 말 안 해. 용 죽겠지. 용도 있고 네. 고양이도 있고 네. 뭐. 아, 용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예.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용 사진인데 그분. 이게 이제 정봉주가 네. 우선 타겟이었고 그다음은 이제 양문석이고 네. 그다음은 이제 김현이라고 맞아요. 그 안산에서 이번에 경선 최근에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아 용 네. 용 죽겠지 네. 그때 얘기하겠지만 예. 그 용 죽겠지가 그 화살을 엉뚱한 데 돌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 대박 네. 쳤다는 얘기. 김현까지 이제 타겟팅을 했는데 네. 쏘기도 전에 어이구 이게 만들어 달라고 뭐 이렇게 된 거라고요? 네. 이게 뒤로 돌아서 아, 뒤로 돌아서 이렇게 이제 아유 네. 아군 쪽으로 안타깝네 진짜 네. 아군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마포 유세에 가서 151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연설을 하셨어요. 네. 몰빵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때까지 이 얘기 안 했는데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준택 후보가 한 말인데 정말로 가슴이 딱 와닿았어요. 우군들 많으면 좋지요. 네. 우군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군이 더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민주당이 일당을 놓치고 그들이 일당이 되는 날 행정 권력만으로도 나라를 이렇게 망쳤는데 입법권까지 그들이 차지하거나 일당이 돼서 국회의장을 그들이 차지해서 의사봉을 장악을 하는 날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민주당이 151석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분 참 요즘 그 마이크도 없이 연설하시잖아요. 네. 손만 가지고 해서. 마이크로 하면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예. 그런데도 목소리도 그렇게 정정하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우군보다 아군이 필요할 때다. 몰빵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말씀. 우군보다 아군이 필요하죠. 지금 이제 우리가 실탄이 여유가 있고 식량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아군의 실탄과 지금 뭐 식량도 없는데 지금 다 나눠줄 수는 없는 상태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또 이번에
낙선된, 아, 낙선이 아니라 낙천된 사람들이. 낙천된. 이른바 친문 쪽, 수박 쪽이 아마 선거 이후에 조국신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는가. 네. 와.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긴 해요. 네. 그 이재명에게 이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몸집을 키워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네. 조국신당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마다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그 민주당에게는 그다지 네. 이로운 존재는 아닙니다. 뭐 해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했지만은 네. 총선 이후는 또 다른 양상일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이제 그냥 비토하기 싫어서 우군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현 상태로 봤을 땐 나중에 이 이후에도 우군이 될지 동맹은 또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이철이가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다 조국신당에 해쳐보려 한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네. 중요한 건 이철이가 누굽니까? 정무수석이었잖아요. 그 마지막. 마지막 정무수석. 마지막 정무수석. 정무수석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그러면 자신이 모시고 있는 사람의 정치적인 이불, 입과 마찬가지인 역할인 거기 때문에 이게 네.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닐 거라고요. 또 게다가 최근에 임종석이 자기 그 서울 중구 성동 갑 여기 공천을 해달라고 했을 때 막 방송마다 나와가지고 그랬죠. 막 임종석 공천하지 않으면은 뭐 총선 폭망한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네. 말까지 했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한 거 봐서는 아, 요거는 확실히 지금 친문 쪽에서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뭐 맞아요. 역사상으로 뭐 우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배신을 때리거나 아니면 동맹을 깨거나 하는 경우는 굉장히 잦았던 일들이기 때문에 예. 네. 지금 당장은 우군보다는 아군이 필요하다는 게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사실은 뭐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 감정이 있습니다. 네. 뭐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전 장관 예.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조국 시리즈를 아예 매일 방송하다시피 그렇죠. 그래서 통화하면서 만들었었잖아요. 예, 참 너무 여러 가지로 좀 애틋한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나 이 친문 세력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그 리더십에 뭔가 그 스크래치를 내려는 존재들이라면은 뭐 대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네. 아니 지금 다음 대통령감이 누굽니까 민주진영에서? 이재명 말고 유일하게 이재명 말고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민주진보진영에 있는 다른 한 측에서는 이재명의 대안으로 조국을 만들어 간다라는 사람들이 또 존재한다고 해요. 네. 어쨌든 현재 전반적인 여조의 향방이 되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조짐이 보이고 있으니까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몰빵을 해달라 그리고 151석을 할 수 있게끔 우군보다는 아군을 선택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울 종로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45%가 조국 혁신당을 투표하겠다고 응답을 했대요. 비례정당에 민주당 당원들인데. 민주당도 반성할 대목이 있어요. 네. 그 조국 혁신당의 어떤 매력은 그 조국 대표라는 한 사람에 대한 매력에 그치지 않고요. 네. 3년이 너무 길다. 이 캐치프레이즈가 담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조기에 끌어내리겠다. 아, 이 구호가 정말 가슴을 적시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사실 말이죠. 그런 구호보다는 체제 안에서 네. 이지고잉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민주당도 200석 이상 만들어주시면은 뭐 탄핵한다 이런 표현이 좀 너무 과도하다면은 그 3년이 너무 길다. 이렇게 좀 우회적인 표현을 네. 써가면서 주면 다 뒤집어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시원하게 윤석열을 우리가 네. 뭐 청산하겠다. 윤석열 정치를 청산하겠다, 네. 정리하겠다 이런 표현 정도면은 네.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기가 막힌 그런 짜증나는 시간들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을 내놓는다면은 저는 네. 금방 또 그 조국 혁신당에 갔던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이제 민주연합에 대한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조국 혁신당보다는 좀 뒤늦게 발표한 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후보들 몇 면이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인기도 면에서 떨어진다. 그렇죠. 명망가를 앞세워도 성공하기 쉽지 않은데 게다가 또 일부는 아니 진보당 몫이 분명히 있는데 시민사회 추천 인사들 중에도 진보당 인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러면 좀 반칙이죠. 저는 뭐 그분들이 반미를 했다고 뭐 그래서 안 된다 이거는 동의하지 않지만은 진보당 몫으로 그 나오실 부분
인데 왜 그 저기 시민 사회 목소리로 나오셨는가 이런 점에서 보면은 네. 아니 이번 공천 앞순위에 그렇게 진보당도 들어갔는데 또 시민 사회 그 네 명 중에 진보당 인사가 들어갔다면은 이거는 이거는 반칙이죠.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반칙했다가 나 그분들 뭐 관뒀는데. 네. 근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네. 최종 발표한 순위를 보면은 나름 그래도 좀 완만하게 순위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습니까? 때는 네.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의 경우는 거기 이제 나오는 몇몇이 비례 멤버들을 봤을 때 저는 딱 두 종류라고 봐요. 한 축은 지난 그러니까 20명 중에 10명이 문재인 정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비서관이든 아무튼 거기서 뭔가 이렇게 봉직을 했던 사람들 위주로 이제 절반이.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수가 뭐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피해자 모임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윤석열 피해자 모임 또 뭐 지난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뭔가 또 이 저쪽 뭐 문파 쪽에서 지지되는 느낌 네. 여기에 이제 지금 방금 얘기했던 뭐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게 케미스트리가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착각 착시 현상은 이제 또 더불어 비례연합의 면면이 좀 늦게 발표되고 또 뭐 진보당과의 무슨 뭐 등등의 이슈 때문에 약간 이쪽에 좀 정리가 끌어지는 사이에 마치 조국 혁신당이 그 민주당의 이제 비례 그 정당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캠페인을 왜냐면 늘 파란 옷을 본인들이 입고 다니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이 헷갈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갖고 이제부터 이제 뭐 캠페인에서 아 우리는 네. 더불어 비례 연합이 민주 연합이 있습니다라고 네. 하고 이제 후보들을 계속 이제 알리면서 하는. 네. 또 이제 추세가 네. 바뀔 것이다. 그런 그러니까 면에서 여러분들 유사품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색은 민주당입니다. 네. 그 비례대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쪽 당도 한번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이거 지금 뭐 네. 이것 때문에 뭐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쪽에서 지금 빡쳐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문재인 지지 선언을 한 인사 그리고 탈원전 환경단체 맞아, 출신 맞아, 맞아. 네. 그리고 접대받는 청년 이중지원 비대위원, 이중지원 회사 대표,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로 후보가 취소된 사람, 사모펀드 운영자. 버라이어티하네. 특히 민주당 지지 선언한 울산의 그 네. 김모 교수. 제가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니 김동지 언제 거기 갔어?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김장섭이 저는 제일 아주 이게 이 정도 부역을 해야지 또 이 정도 자리를 받는구나 라는 느낌을 또 주는 또 놀라운 또 발표였습니다. 아무튼 더불어민주연합이 발표를 하고 나서 네? 전반적인 여조 판세 그리고 바닥 민심이 일주일 전과 확연하게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무섭습니다. 네. 이게 너무 급변하는 민심은 또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동작을 해 네. 나경원 지난주만 하더라도 아이고. 거의 10%를 앞섰는데 딱 붙었어요. 네. 거의 0.5% 차이로 딱 붙었습니다. 그만큼 일주일 만에 이거 보면서 네. 너무 무섭다. 그럼 너무 이런 변화를 급변침을 제가 과거에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부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떠오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어서요. 네. 좀 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민주당이 홍보전을 펼치면은 될 것 같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네. 뭐 작년부터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질 총선이다 네. 이렇게 네. 예측을 했고 구도가 그 예측은 뭐 지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네. 있는 상황이고 뭐 2월 한 달 동안 네. 뭐 국민의힘이 뭐 지지율이 치솟았다고 하는데 그 뭐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네. 착시현상이었다라고 네. 봐야 할 것 같고요. 예예. 예. 아무튼 저희 뭐야 이런 시기에는 당 대표가 정말 최전방에서 많은 지원 유사를 다니셔야 하는데 이런 와중에 또 본인 사건 관련해서 허건다 재판장을 다니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재판 받지 않았네 갔다 와야 되는데 제가 오늘 갔다 왔습니다. 오늘 네. 이제 녹화하는 날이 화요일인데 제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갔고 열린공감TV 법인을 만든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재판 결과를 성공판 네. 선고가 네네. 처음 난 거군요. 네. 예. 그래서 오늘 2시에 서울 중앙 그러니까 화요일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서울중앙지법법에서 열린 재판 선고에서 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어떻게 구형했습니까? 네. 검사는 1년 구형을 했죠. 실형 1년 구형했다고요? 구형했는데 그래서 오늘 좀 긴장을 했어요. 쫄았겠네. 만약에 오늘 거기서 판사가 진짜 정말 미친 척하고서 한 3개월을 때렸으면은 근데 제가 이제 바로 구속이잖아. 집을 나갈 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설마하니 검사가 징역 1년 때렸으면 뭐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 정도 나겠지 아니면 벌금형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직원들도 오지 말라고 했고 오시겠다는 팬들도 몇 분 계셨는데 오지 마시라고 하고 혼자 갔어요. 가서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제 이름이 호명이 돼갖고 딱 이제 앞에 섰는데 맨 앞열에 기자분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오. 혹시 걔네들 윤리재판 공판 그 선거분류하고 착각한 거 아니야? 아, 그래서 나는 그 뒤쪽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길래 나 다음 다른 사건에 혹시 큰 사건이 있어서 그거 취재하러 기자들이 왔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재판장께서 판결 선고를 하기 전에 이 사건에 대한 요지를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내 뒤에서 타이핑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네. 노트북 키보드 소리가 다다다다다 들려서 내 사건이구나. 긴장을 했죠. 네. 오늘 만약에 판사가 3개월 때렸으면 우리 오늘 썰전 둘이 할 뻔했어. 법정에서 할 뻔했어. 근데 이제 무죄를 선고한다 딱 하니까 안심이 폭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와서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기사가 많이 나왔어. 어떤 사건이냐면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 팬데믹 전국 때 당시 의사 파업, 전공의 파업에 관련해서 당시 열린공감TV가 보도를 한 적이 있었고 그 당시는 코로나 전국이었기 때문에 의사 파업이 명분을 좀 잃었죠. 그런데 당시에 의사 파업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을 부추긴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보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최대진 의사협회 회장이 저만 열린공감TV 전체가 아니고 꼭 집어서 개인 정천수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굉장히 이게 2021년 사건이에요. 2020년에서 2021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1년 동안 검사가 쥐고 있습니다. 기소를 하려면 빨리 해야지. 명예훼손 사건인데 쭉 쥐고 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윤석열 김건희 관련돼서 딱 기소가 되잖아요. 도식에 딱 맞춰갖고 기소를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게 이제 알다시피 어떠한 죄로 인해서 다른 죄하고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도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바로 그 최대집 씨가 나를 고소했던 그 최대집 씨가 소나무당에 목포지였고 목포 출마하죠. 소나무당에 그러니까 비대로 간 게 아니고 결국 목포로 출마하는 겁니다. 그 목포는 목포는 그동안에 뭐 손혜원 전 의원이 데려가서 갈고 닦았다고. 그렇죠. 뭐 목포에서는 인심을 많이 얻었다고 하니까 내가 밀어줄 테니까 너 목포 나와라. 막 이렇게 그 꼬득인 게 아닐까. 또 저기 최대집 회장이 목포 출신이에요. 또. 목포 천재라는 별명이 있었죠. 그때. 하지만 버트. 그 손혜원이 뭔가 잘 저거 할 때는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민심이 최악일 박지원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제 목포시장을 본인이 이렇게 나름 이렇게 선거 캠페인을 도와줘갖고 올릴 때고 지금 그 사이 또 우리 또 우리 뭐 손혜원님의 이제 인지도가 많이 더 빠졌죠. 소나무당. 그 소나무당 이 소나무가 이제 소나무 송자 송영길. 송영길 그 전 민주당 대표가 이제 감옥에 있는데 가서 설득을 해서 결국 당을 만들었다는 건데 비례대표 신당도 아니고 지역구를 또 내는 거 보니까 또 이상하기도 한데 뭐 여러분 잘 아다시피 선거 이번에 표가 뭐 두 표 세 표 주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당 그리고 비례대표는 한 석밖에 한 장밖에 주지 않는데 어느 뭐 언론 기관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표 하나의 가치가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오늘 나왔죠. 그거를 그거를 소나무당 같은 데 줘버리면 이른바 사표, 표가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4% 되려면은 대략 4,440만 명 잡고, 4,660만 명 잡고, 180만 표인데 3%면. 그리고 70%만 잡아도 80만 표에 넘어요. 되는데 60%면은 80만 표. 그렇죠. 60%만 돼도 80만 표인데. 만 명만 줄을 세워놔도 뒤가 안 보이는데 80만 명이면 그거 가능할까요? 한 석이라도. 거의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렇게 열심히 또 유튜브를 바탕으로 도난들이는 캠페인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소나무당에 누구누구가 들어가 있지? 지금 여성 후보로는 손혜원과 노영희. 남성 후보로는 변희재와 정철패. 정철승. 그다음에 이제 강진구에 대한 어프로치는 열심히 하고 있으나 지금. 거기가 소나무가
남자 4명, 여자 5명이 뽑아놨어요. 네. 보통 남자 5명, 여자 5명이잖아요. 네, 네. 남자 한 석이 공석이네요. 빈슬롯은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제 우리 갓친구, 갓친구, 아, 너를 위한 자리야. 너를 위한 슬롯이야. 득대 밀려서 되는. 꽃가루는 피우죠, 뭐 이런 거 아니야. 김한배 씨가 그 당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사람이 꽉 찼다. 자리 없다. 사람이 꽉 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았잖아요, 지금 한 석이. 남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 최소한 입국해서 하지 말아야지. 심사는 바뀌어야지. 그렇지. 왜 심사도 안 바뀌죠? 입밴이라고 합니다. 입밴. 예. 입구에서 뺀지. 입구에서 난 클럽에 놀러 왔는데 뭐나 여기 왜 못 들어가게 해. 입구에서 왜 나를 잘라. 뭐 그런 게 된 거죠, 그냥. 자,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본인들의 표는 단 한 장이고 4천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표를 죽이시면 안 됩니다. 정말 될 곳을 밀어줘야 된다. 네. 몰빵해야 된다는 거. 아니 저는 사실은 비례대표 투표가 네. 대선과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대선. 동의합니다.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비례대표 때 민주당을 아니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어야 마땅합니다. 네? 물론이죠.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선 때 송영길 지지하는 사람은 소나무 덜 찍어야 되는 거네? 뭐 그건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네.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아 저는 뭐 사실 이번에 그래도 좀 성공을 해서 감옥 네. 갈 일이 좀 없었으면 네. 좋겠다 이런 네. 마음도 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어쨌든 지금 조국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좀 어려운 일이고 네. 그래서 차기 대선을 바라본다면은 다 전략적으로 이제 판단할 때 아니겠습니까? 선거 때면은 네. 이재명 대표 당선을 위해서 어떤 투표를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자 공짜 전설전이니까 네. 저쪽 얘기도 해야겠죠. 네네네. 아, 난 처음에 이 황상문한 사람인 말입니다. 유상무가 황상문 무슨 어디 술상문 줄 알았어. 아, 술상무. 네. 자 누구냐면은 이분이 아 63년생인데 서울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춘천고등학교 나왔네. 아 그래요? 어, 춘천이 나온 또 춘천고등학교에 서울대 출신 그리고 사회과학대학교 나왔어요. 아 그러면 저 강진구. 여기도 진짜. 저는 춘천에서 태어났지. 그리고 학교는 서울에서. 부자 예. 출신이에요. 그래 KBS. 아, 그러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예. 아, 춘천고 출신에 서울대에 사회과학대학에 예. 기자 출신. 네. 게다가 지금 황상모 씨 같은 네. 경우는 KBS 앵커도 했었죠. 그렇죠. 80년대에 공부에 대한 반한 기자가 기사를 썼다고 해서 이제 군에 찾아와가지고 허벅지에다가 회칼 두 방을 찔렀다. MBC 잘 들어라. 네, 정확하게는 이제 전두환 정권 끝나고 네. 노태우 정권 때 그렇죠. 이 월간지에다가 이제 그 군부 독재 시절의 논설을 썼죠. 이런 실상들을 네. 고발하면서 군부 독재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 이런 글을 썼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그야말로 또 이제 네. 테러를 당한 거죠. 그 저기 당시에 중앙일보가 경제신문을 발행했는데 네, 중앙경제신문이라고 중앙경제신문. 거기 오홍근 사회부장이 네. 그렇게 네. 당했습니다. 자, 아무튼 현재 이 일로 인해서 이 황상문한 사람이 기자들 앞에서 자기가 네. 군 정보사 출신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네네. 저는 진짜 군 정보사 나온 거 맞나요? 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방인들. 지금 검색을 해봐도 방위로 나와요. 그래요? 군 정보사 쓰시는 분이. 아니 제가 군입금 의원 일기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아, 그래요? 그 병역이 뭐냐 하면 저 공군 출신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공군으로 알아들으면 나이스. 예. 아무튼 결국에는 언론을 겁박준 거잖아요. 그렇지.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 참 이걸 읽어주기도 민망한데 네.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다. 아니 그 마음에 안 드는 기사 썼다고 저기 비행기 못 태웠던 그러니까 비행기 안 태웠던 인간들이 재판 받고 있었습니까? 비행기 안 태웠던 자들이 그 할 소리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 뭐 이런 해명도 성의가 네. 없어. 그냥 아유 뭐 말이 말 같아요. 이것도 반박을 할 텐데. 자, 근데 이게 묽어지니까 네. 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네. 황상모 자신 사퇴해야 된다. 수도권 판세를 네. 좀 얘기하자면은 아 당선될 곳이 없다. 이런 어디가? 얘기가.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네, 국민의힘이. 오, 그만큼이에요? 아니, 어느 정도 한번 말씀을 드릴까. 수도권이 122개 지역구예요. 네. 그 서울이
48개, 경기도가 60개, 그리고 인천이 14개인데 네. 다 합쳐서 국민의힘이 확실한 우세를 보이는 곳이 네. 10곳밖에 없어요. 오. 나머지는 민주당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은 진짜 이번에 122개 중에 10개 빼놓고 나머지는 다 민주당에게 의석 넘기면은 그런 선거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8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이거는 이제 수도권의 경우고 호남 28석, 충청권도 지금 28석인데 네. 여기도 지금 아주 애를 먹고 있어요. 호남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충청, 뭐 세종, 대전 예. 이쪽 다 지금 그냥 뭐 심상치가 않은 거죠. 제주 세 개. 제주 세 개도 뭐 끝났고 그리고 이미. 저기 강원도에 원주, 춘천 각각 하나씩 그리고 영남에서 한 10개 되면은 네. 170석까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그럴수록 우리는 좀 더 낮은 자세로. 낮은 자세로. 또 게다가 지금 비례대표권으로 크게 한번 붙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철규. 그 거의 그 윤석열의 그 최지철 같은 존재인데 네. 당에 와가지고 비례대표가 잘못됐다고 네. 한동훈한테 직격을 날렸어요. 직격을 날렸죠. 한동훈이가 뭐가 문제냐고 이건 나는 사천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당 안팎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네. 지금 저 국민의힘이 두 파로 나뉘었는데 한동훈 파와 그 나머지 전향 좌파 파대 그 저기 박힌돌 파. 아. 네. 예. 그 지금 뭐 김영준이 뭐 김경률이니 저쪽에 있다 온 사람들. 아유, 그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그 신주류로서 한동훈 주변에서 이쪽 사람들 주변에서 지금 포진하고 있고. 총선 지난 다음에 네. 확실하게 그 당을 접수하려고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뭘 선거에 이겨야 뭘 접수를 하든 말든 할 텐데. 그래서 저기 용산에서는 윤석열과 김건희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비유해 줄 수 입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정말 입을 잘 털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지금 신주류 이른바 저 전향조합하는 다 한동훈 사람들이거든요. 네. 자기를 정말 비유해 줄 수, 자기들을 비유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장해찬이었던 거예요. 아, 예, 장해찬이 지금 날려. 남경해찬. 그래서 무서워서 나갔다라는 후문이 있긴 해요. 아니 실제로 저기 지금 대통령은 당은 공천 포기했지만 네. 통은 공천 포기를 안 한 거야. 그렇죠. 예. 장해찬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잠깐만 얘기할게요. 네. 매일 밤 남교를 즐기고 남녀 가리지 않고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한테 찝쩍대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을 보인다면 프로로서 존경하는 사회가 좀 더 건강한 사회이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서울 시민 교양 수준이 일본인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얘네들 왜 이렇게 일본을 좋아하나 몰라요. 뭐 DNA가 뭐 이렇게 조상이 친일파인가? 자, 시간 다 됐으니까 네. 끝으로 우리 열린검토 찐팬을 위한 특종을 뭡니까?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장모님 어디 계신 줄 아십니까? 장모님 그 서울 동부구치소? 네. 예. 거기 있어요. 예. 그 시설 좋은 서울 동부구치소가 예. 그 수감자인 교통 경우에는 면회가 네. 월 몇 회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월 4회입니다. 예, 예. 일주일에 한 번. 예. 그래서 월 4회만 면회가 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주 4회를 면회를 주 사회를 네. 그런 경우는 이제 특별 면회라고 해서 네. 국회의원 등이 동행하면 네. 될 텐데 그런 근데 건가요? 이게 그것도 아니에요. 독이도 없이 그냥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오이 시큰 게 어디 있어? 문제는 거의 매일 차 한 대가 빠져나와요. 동부구치소 차 한 대 빠져나와서 네. 경찰대학병원을 갑니다. 설마 외출을 한다고요? 그렇죠. 경찰대학병원에서 하루 종일 그 차가 서 있어요. 서 있고 저녁 늦게쯤 돼서 다시 동부구치소로 들어가요. 아니 무슨 여관이야 잠만 걸려서 자고. 거의 매일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고 그 현장을 저희가 취재해서 보도할 겁니다. 야. 오늘 썰전에서 이런 네. 특혜를 아이고 저희가 그게 무슨 뭐 여관입니까? 네. 자, 아, 거기서 또 진물을 또 보시겠네. 아이고 몰빵. 네 몰빵 여러분. 자,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의 표가 사표되지 않도록 몰빵! 하나, 둘, 셋! 물! 한 마리 안 맞았어, 사실. 예, 예. 하나, 끝으로 합시다. 예. 하나, 둘, 셋!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